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코롱입니다. 자, 코롱이 지난 금요일에 거의 26% 넘게 상한가까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컸는데 일단은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도 코롱이 좋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한 분은 이 코롱 계열의 삼형제, 계열사 3개의 삼형제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실적도 주가도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코롱의 상승 탄력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 코롱이 이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주가 탄력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코롱 오늘도 상승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명수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코롱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상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30% 계속 상승을 하다가 약간 이제 윗골을 달면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가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가니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일단은 코롱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김명수 PB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금요일에 코롱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승계가 발표했다거나 그런 그러니까요. 줄 알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코롱 삼형제 주가가 탁월했다라고 평가를 제가 내렸습니다. 코롱 삼형제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데 삼형제는 인더와 플라스틱 그리고 글로벌 이 세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오롱 인더는 한 달 전만 해도 불과 8만 원 그리고 코오롱 그리고 글로벌도 2만 원 선에서 플라스틱도 8천 원 선에서 다 거의 40% 이상이 오른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기술로 이쪽에서 30년 이상을 지속하면서 탄화수소계 멤브레인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많이 관심을 받고 네.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차 탱크 부품도 굉장히 수소차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현대에서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평가되는 수소차 데이에서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EP라고 평가받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도 강점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도 이쪽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코오롱 글로벌도 이번에 수소차 데이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게 그렇죠. 되었는데 2030, 풍력 2030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린 수소를 1,600억을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서 코오롱 글로벌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여기다가 이제 코오롱 자체에서 이런 그룹별 시너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요 하이브젠 데이에서 이번에 킨텍스에서 열렸던 수소차 수소 데이에서도 이런 그룹 계열사들 시너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오롱이 금요일에 많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롱 삼형제, 코롱 계열사 삼형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것이 코롱까지 연결이 돼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코롱 인더나 코롱 플라스틱, 아니 코롱 글로벌 이런 종목들을 저희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해서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저희가 6월에도 아마 두 분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코롱 인더랑 코롱 플라스틱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던 적도 있었고 그 뒤로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 관심주나 뭐 전날 급등했던 종목들로 계속 저희가 언급을 좀 해드렸죠. 김민수 대표님. 네. 칭찬하시는 겁니까? 네. 네 요즘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 예. 잘 받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코오롱도. 네, 김민수 대표님도. 예. 아, 잘하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코롱의 변화는 일단 지주사라는 특성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자회사들이 잘 나간다. 그러면 코롱의 지주사는 너무 저평가가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롱 주력 계열사들이 일단 실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양호한 가운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뛰어들었다라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된 사업 쪽도 코롱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사업에 대한 확대 흐름들이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끌어올린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주사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할인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유 지분을 이중 계산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할인 요인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을 오히려 신사업 확장에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한다라는 관점들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아픈 손가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롱 생명과학이죠. 바이오 쪽이. 그렇죠. 네. 과거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 관련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회생하고 어떤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망감을 얼만큼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어떤 코오롱의 앞으로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다라는 쪽인데 주가는 많이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런 부담감을 해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이익이 한 1,660억 정도 나온 흐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랐음에도 시총이 5,7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뭐 PER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주당 순자산이 6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저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은 나오겠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자회사와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롱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좋은 흐름 최근에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18년 그 뒤로 이 코롱 생명과학 티슈젠 이슈 때문에 코롱 지주사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야 조금씩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사업에서 뭔가 좀 모멘텀이 생기면서 코롱의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도 추이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